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네, 유채린입니다. 이동현입니다. 예. 네, 오늘 저희 AI 공모전 관련해서 이야기 네. 나눌 네, 거죠. 오늘 또 소개해 줄 공모전이 있죠. 예.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스마트 건설 엑스포 행성형 AI 이미지 공모전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 네, 기억나죠. 네, 거기 스마트 건설 엑스포 제가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또 영상과 음악 관련해서 생성형 AI 공모전이 추가로 공지된 경우가 아, 정말요? 있어요. 예. 네. 그때 출품하시지 않으셨어요? 출품하려고 열심히 이미지를 만들고 있었죠. 그래서 나. 출품을 하고 싶어가지고 한번 들어가 봤다가, 네. 새로운 창이 또 하나 생겼네? 하면서 보니까 이 영상과 음악이더라고요. 네. 제가 음악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또 도전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다양하게 공모를 또 한다는 게. 네, 지금 화면을 잠깐 보면 네. 이 생성형 AI 공모전 영상인 음악 이렇게 파트가 나눠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접수 기간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10월 21일부터 11월 4일 4시까지입니다. 오후 아, 네. 이제 4시까지. 얼마 안 남았네. 네, 11월 4일 오후 4시까지예요. 그래서 저희 기한을 또잘 지켜주셔야겠죠. 공모 분야는 어떤 게 있죠? 공모 분야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스마트 건설을 알릴 수 있는 미래 비전형 홍보 영상, 그리고 건설 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젊은 청년 유입을 소재로 한 캠페인 영상, 그리고 음악 분야로 스마트 건설 엑스포의 테마곡, 로고송이죠. 이렇게 있네요, 공모 분야는. 네. 네, 그래서 영상과 음악 각각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참가 대상이 굉장히 또 폭넓어요. 보면 전국의 초등, 중등, 고등, 또 대학생 및 일반인, 또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누구나. 네, 참여가 가능하고요. 참가 제외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동일 작품으로 타 경진 대회에서 이미 입상을 하셨거나 하신 네. 분들은 같은 작품을 내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특허나 실용신안 등을 침해하거나 그런 침해 우려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참가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니까 이 점을 유념하셔가지고 네, 이거는 꼭 작품하시면 꼭 체크해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꼭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저희 시상 내역이요. 영상하고 음악 부분이 이미지보다 조금 더, 네, 아, 업됐어요. 업그레이드 됐어요. 네.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대상에 각 분야별 한 명인데 총두 명이 되겠죠. 상금은 각 300만 원씩이 되겠고요. 우수상에 각 분야 두 명, 총네 명, 예, 네 분한테 각 100만 원씩, 예, 400만 원이 되겠고요. 그러면 곱하기, 예. 그리고 장려상의 각 분야별 세 명에 총 6명, 각각 50만 원씩, 예, 이렇게 시상 내역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의사항도 잘 유념을 하셔가지고 시상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공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접수하는 곳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여기 스마트 건설 엑스포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메뉴에 들어와서 생성형 AI 공모전 여기를 아, 클릭하시면 네네. 이렇게 공지가 두 가지 뜨고요. 네. 포스터 아래로 내리면 공모명, 공모 분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 그 유튜브 하단에 링크에 이거를 걸어드리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 하단에 보시면 이 링크 가서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미지 분야 접수할 건지 영상 음악 분야 접수할 건지 꼭 구분하셔가지고 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이 있는데 여기 항상 제목을 어떻게 해라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신청 접수할 때 아래로 내려보시면 작가명 슬래시 작품명 언더바군요. 네, 네. 작가명 언더바 작품명. 작가명, 언더바, 네. 작품명. 여기도 작가명, 언더바, 작품명. 이런 것을 꼭 확인하셔서 출품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제출 규정은 이렇게 꼭그 규정대로 꼭 그렇게 하셔야지 또 좋겠죠, 아무래도. 네. 심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시니까요. 꼭 여기 규정을 지켜서 출품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뭐,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한 거니까, 예, 많이
응모들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네, 저희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 중에서 꼭 수상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출